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연필 장식을 접어볼 텐데요. 자, 이 친구는 바로 브롤스타즈의 틱입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안녕 퐁퐁퐁퐁. 난 틱이라고 해. 자, 이번 시간에는 짜잔, 귀여운 브롤스타즈 많은 캐릭터 중에서 바로 틱 캐릭터를 같이 한번 접어볼 건데요. 황영민님께서 틱 좀 접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요, 오늘 나갑니다. 자, 귀여운 틱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는 파란 색깔 색종이 한 장을 사용할 거예요. 한 장을 이렇게 4분의 1등분으로 잘랐습니다. 색종이 파란 색깔 단면 색종이 한 장과, 자, 그리고 흰색 여기 대포 발사하는 여기 테두리를 흰색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스카프를 달아줄 거고요. 머리에 이렇게 노란 색깔, 그리고 이 흰색으로는 포도 해주고 코 테두리 해주고 눈하고 입을 구성해 줄 거예요. 자, 풀 가위 볼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드디어 브롤스타즈 틱 연필 장식을 함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꾹꾹꾹꾹.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자, 색종이를 이 얼굴을 접어줄 건데요. 짠! 얼굴은 이렇게 연필이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 얘를 3분의 1로 접을 거예요. 자, 정확하진 않아도 되고 이렇게 대충 맞춰서 3분의 1이 되도록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자,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이 되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첫 번째 장, 요거 한 장만 요 정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요. 올려 접고 다시 이렇게 내려 접어요. 내려 접는데 요 윗부분이 살짝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내려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있죠? 요 끝부분을 접을 건데 일단 뒤로 요 뒤쪽을 잡고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는 끝까지. 자, 뒤로 돌려보세요. 뿅 돌려서 일단 여기 요 부분 가운데서 조금 왼쪽 부분에 여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고 오른쪽도 여기 끝에까지 쫙 벌어지게 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으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틱에 뒤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그 부분을 지금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펴서 여기 얘를 펼쳐서 자, 보면 이렇게 리본 표시가 나와 있지. 양쪽으로 여기를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자, 이렇게 쏙. 뒤쪽이 깔끔해졌죠? 자,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뒤쪽이고 얘가 이제 앞쪽이에요. 자, 앞쪽은 여기 앞부분 여기 지금 각이 졌죠? 여기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뾰족한 부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펴서 이제 요 첫 번째 장, 여기 첫 번째 장을 펴서
여기 안쪽에 접었던 부분을 안으로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줍니다. 조금 들어가겠죠, 이렇게. 왼쪽도 조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 이렇게 아까 라운드 돼서 위쪽도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제 요 상태로 요 아랫부분 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짠. 한 장을 꺼내서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접고, 쓱쓱쓱 접고. 자, 요 윗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이 정도 접어주는 거예요. 정도 이렇게 접고 나머지 부분도 뒤로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러면 위에는 하얀색이 보이겠죠? 이렇게.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해주기 전에 여기 이제 얼굴 모양이 얘가 원래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아래쪽도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모아지도록 살짝 접어줘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자, 어디까지가 얼굴이냐면 이렇게 얼굴 조금만 보이게 하도록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접었는 옷을 반을 접어서 잘라줄 거예요. 여기를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싹. 자르고, 자, 얘를 요렇게 옷처럼 입혀줄 건데, 여기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모양으로. 자, 여기 그려서 잘라도 되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줍니다. 자, 오리고 얼굴 한번 대볼게요. 짜잔, 이렇게 귀엽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얘를 위쪽을 조금 다듬어 줄 건데, 요 옆쪽 이렇게 하고, 이게 옷이니까 아직 요 위쪽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접어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화분처럼, 화분 모양처럼,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그리고 요 옆쪽도 지금 뾰족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구부려서, 잡아주고, 양쪽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앞쪽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 풀로. 자, 댓글에 양성빈님께서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저 작은 슥슥이, 맞습니다! 작은 슥슥이가 컴퓨터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줄 때도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잘안 달긴 한데 가끔 가다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달 때도 있어요. 자, 양성빈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I love you! 자,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서 자, 옷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일단 요 탁 부분에 풀을 살짝 칠해주고 얘를 붙여줄게요. 요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짜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이게 틱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제 여기다가 눈을 먼저 그려줘 볼게요. 우리 남은 흰 색깔, 흰색으로 눈과 입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자, 눈. 눈은 별거 없습니다. 자, 동그랗게. 이렇게. 또 하나 더. 비슷한 크기로, 조금 다르네요. 크기가 다르니까. 자, 비슷한 크기. 예, 아님. 이렇게 해서. 안에 동그라미, 검정 색깔 눈을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줘. 자, 이렇게 해주고, 입도. 자, 그냥. 이렇게. 웃는 입. 이렇게. 하나, 둘, 셋. 치아를 그려줘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틱, 또 상처가 있지 싶은데,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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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맞나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잘라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 잘라줍니다. 짜자자자자자잔. 이렇게. 자, 볼펜 자국대로 그대로 이렇게 오려주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오려주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풀로 이제 여기 요 머리 있죠, 머리 부분 오른쪽 위쪽 여기다 풀을 딱 칠해서. 자, 누굴 붙여주냐? 눈을 붙여줍니다. 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귀여워요. 자, 왼쪽도 이렇게. 자, 우리 영민님 잘 보고 계신가요? 황영민님 틱을 드디어 접어드립니다. 자, 예쁘게 접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귀엽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입을 여기 맞죠? 여기다가 슝슝. 눈 가까이 입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귀엽네요. 자, 그리고 상처. 축. 자, 칼자국. 멋지게. 가운데다가 하나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오, 좋았어. 이렇게 해주고요. 요 사이는 살짝 붙여줄게요, 여기. 여기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고.
잘 안 붙으면 이렇게 불어서 꾹꾹 눌러줘. 자, 이렇게.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을 우리 꺼내서 스카프를 한번 만들어줘 볼까요? 스카프. 자, 여기 요 끝부분 이렇게 되고요.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그럼 여기가 끝 지점이란 걸 알겠죠?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볼펜으로 여기 끝부분이죠? 여기 가운데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스카프 모양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대로 오려주세요. 그대로 예쁘게 오려줍니다. 자, 쓱쓱쓱 잘라줍니다. 짠. 자, 이렇게 해서 자, 메카크로우 댓글로 접어달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질 않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래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자, 멋진 스카프를 줄게. 여기 고마워. 짠. 와, 근사하네요. 자, 요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잠깐 저기 두고 우리 파랑색 알죠? 있죠? 파랑색. 파랑색 이 친구로 얘를 뭘 해주냐면 여기 대포. 대포. 양쪽 손 대포를 만들어줄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반을 자릅니다. 아, 오늘 색종이를 조금 많이 준비하라고 했네요. 색종이 실제 들어가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고 자, 접었죠? 요렇게 접었다면 자, 요 부분 이 위쪽 여기 이 벌어지는 이 부분 여기를 요 정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고 다시 이렇게 위로 접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뿅! 자,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요 끝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줘요. 살짝 여기 요렇게 모양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도 좀 접어주고. 접어주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위쪽도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 모양을 두 개 접어주면 돼요. 자, 한 장 더 준비해서 바늘 접고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위로 계단잡기로 위로 쏙 올려줘요. 자, 뒤로 돌려서 뿅! 자, 이런 모양이죠? 끝부분을 살짝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양쪽 끝부분을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윗부분은 살짝만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두 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얘 두 개 잡았죠? 이제 우리 하얀 색깔 준비했던 하얀색 종이를 또 이렇게 좀 잘라서 사용할게요. 자, 흰색으로 여기 위쪽에 동그란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를 한 이 정도만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접고 그냥 동그랗게 반달처럼 이렇게 오려줍니다. 크기 대충 맞춰서 한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겼죠? 조금 더 다듬어주고 얘를 요 위쪽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포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 흰색으로 붙여야 돼.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붙이기로 했죠. 짜잔. 자,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니까 한 개 더 이렇게 살짝 반을 접어서 이렇게. 얘는 너무 작게 됐는데? 그렇죠. 동그라미가 좀 작은데 한번 볼게요. 괜찮은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작긴 하지만 자,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얘를 이제 붙여줄 거야. 자, 풀이 또 말랐니? 이렇게 풀을 발라서 끝부분에, 자,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줘요. 귀엽죠? 붙여도 귀엽네요. 자, 틱이 이렇게 귀여운 브롤러였나요? 진작에 만들어 볼걸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짠짠,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우리 아까 만들어뒀던 이 메인을 꺼내서, 양쪽에 이제 이렇게 한 개씩 넣어줄 거예요. 이쪽에. 하나는 위쪽에 붙이고, 하나는 아래쪽에 붙일 거예요. 얘를 위쪽에 붙일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뒤쪽에다가 붙이는 곳에만 이렇게 풀칠을 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얘는 요 안쪽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요 안쪽에 풀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줘요. 너무 귀엽죠? 색깔을 이렇게 몸통과 얼굴을 따로 해도 귀여울 것 같고, 전체 이렇게 같은 색깔을 해도 뭐 통일성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요 위쪽에 노란 색깔 우리 아직 안 만들었는데, 자, 노란 색깔 아까 준비한 거 노란색으로 이 정도만 접어서 얘 여기 이걸 뭐라고 하죠? 돌리는 이게 뭔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태엽인가? 태엽 감는 것처럼. 자, 작은 쓱쓱이는 그냥 그리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그려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태엽 모양으로 이렇게 대충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자,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짠, 이렇게 붙여주고, 자, 가위로, 자, 우리 만들었던 틱의 이마 부분, 여기 머리 끝부분을 가위로 과감하게 이렇게 자릅니다. 과감하게
뜨아! 잘랐어요. 아, 보이나요? 자, 그리고 이 태엽 끝부분을 양쪽에 이렇게 풀을 살짝 발라서 자, 여기 머리 안쪽에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꾹 눌러줘요. 짜잔. 자, 그리고 볼펜으로 우리 볼펜 아까 준비했었죠? 여기 동그랗게 두 개 구멍을 표시해줘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노란 색깔로 여기 가운데 이게 해적 해적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그냥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작게 그려서 오립니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얘를 붙여주겠습니다. 뚝 이렇게. 풀이 마르기 전에 위치를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저희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검은색 볼펜으로 이렇게 앞으로 길게, 하나, 한 줄 그어주고, 위쪽에는 동그란 눈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한쪽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둘게요. 자, 원래 X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짜잔. 자, 이렇게 됐죠? 자, 뒤쪽은 지금 이렇게 벌어졌어요. 뒤쪽이 조금 지저분하죠? 자, 우리 다 썼네요 이미. 자, 한 장 남았을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아래쪽만 붙여주면 되니까, 이쪽에 이제 이런 친구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다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로 뜨는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풀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데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꾹꾹꾹 이렇게 눌러줘요. 잘 눌러줘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자, 얘를 이 표시선대로 여기 앞쪽에 보이는 데도 그대로 이렇게 잘라줘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고 반대쪽도 그대로. 자, 얘가 뜨죠? 이렇게 뒤에. 뒤쪽이 깔끔해졌어요. 자, 이번에 마무리로 여기 보면 첫 번째 장, 한 장 뜨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풀로 발라주세요. 꾹꾹꾹. 자,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꾹 눌러줘요. 자, 짜잔. 뒤쪽도 깔끔하고 앞에는 귀여운 브로스터즈 튀개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연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뒤쪽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넣어줘요. 쑥쑥쑥 뿅. 짜잔. 안녕 얘들아, 나 모두 완성해 줬니? 짜잔. 히히히히. 너무 귀여운 브로스터즈 캐릭터 튀개 캐릭터를 연필 장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완성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조금 쉬었기 때문에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 눌러 주세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기능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틱을 같이 한번 접어봤는데요. 슝. 멋있는 브롤러 틱과 함께 우리 친구들 연필 장식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 인형으로도 안녕 놀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요. 완성한 친구들 꼭 댓글로 만날게요. 그럼 안녕.